자, 그래서 자해석 우지문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거 왜 이런 빈칸과 알맞은 거 고르라고 하는지 요런 식으로 오늘은 이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해석 자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매우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자. How creative are you to find out? Try to answer a very simple question 이라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 녀석 형용사 creatively 같은 형태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형용사냐 부사냐에서 이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to find out. 여기 알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죠. 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에 뭐를 넣어도 상관없다. in or나 so as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뭐 요런 내용들은 여기 써놔도 상관없어요. 필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ry 뒤에 요 형태 왔는 것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try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력하다란 뜻으로 그러니까 대답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라는 뜻이지 시험 삼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형태가 오면 안 된다? ing 형태는 안 되는 거예요. ing 형태는 되고 try to answer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very simple question simply 같은 형태가 오면 안 됩니다. 얘가 형용사라야지 얘를 꾸밀 수 있지 부사 형태인 simply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형태, 요 녀석의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를 구분한 건요 녀석과 요 녀석의 형태입니다. creative, simple 둘다 형용사 자리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어지는 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로 요렇게 왜 이어지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그래서 you may think였죠. 그다음에 that the question has only one answer and say 그다음에 요 형태 있습니까? 요 정도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들은 요렇게 형광 뭐 중요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that은 이제 겉 만드는 that이고 완벽하니까 관로를 선생님이 자꾸 하죠. 생략할 수 있는 that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하면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른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이 오직 하나의 답만 가지고 있다에서 다다 떨어지고 것이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 그다음에 요 녀석은 왜 say가 될 수밖에 없냐? 다른 형태는 안 되고 왜 이거밖에 될수 없냐면 여기에 you may가 생략된 거야. 병렬 구조 있죠, 병렬 구조. 그러니까 이 문장은 you may think and you may say이기 때문에 say는 다른 형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자, 여기에 요거 중요하죠, 이거. 요런 내용 나오면 늘 중요하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답하는 게 바로 위에 문장이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란 말 뒤에 고정관념은 요 고정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깬다면이란 말을 했다는 건 이게 고정 위에 있는 문장에 고정관념을 가진 대답이란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의 순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같은 질뭐 이거는 이것과 같이는 그림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처럼 한개 이상의 답이 있으니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요 통째로 알아두라 했죠.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고정관념 깨다. 그다음에 however가 원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여기도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니라는 거 대비돼야 된다 그랬죠. 그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 바꿔 쓸수 있는 거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될 것이다 나와 있고요. 똑같이 완벽한 문장 여기랑 똑같은 성격의 겉 만드는데 생략 가능하다는 걸 보이고요. There may be more than one answer like this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or like this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의 호흡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작은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보려고 2 더하기 2를 보여줬고 당연히 4라고 대답할 거를 유도해 놓고 아니야 그런 답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런 내용 때문에 제가 요런 거를 만들어 봤죠.
그래서 일단 how creative였죠. 형용사 형태 봐야 된다는 거. 이제 교재를 바꿔서 여긴 지금은 필기해도 됩니다. 나중에는 안 보고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니까 일단 to find it out이죠. to find it out.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이 대답하려고 노력해보라라는 거였으니까 일단 동사는 이게 명령문이니까 이 형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노력,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되죠. A very 본문은 simple question이고 여기 simple이랑 같은 게 easy도 가능하겠죠. 얘는 안될 거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to find it out 할때 it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뭐로 바꾼 형태?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간접 의문문이 된 형태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how creative you are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거 병렬 구조부터 먼저 처리하면 you may think니까 you may가 생략됐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죠. 다른 형태 안 되고요. you may think and you may say 됐습니까? 다른 형태는 가능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이것 또는 이게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The question 단수인데 다른 형태 안될 거고요. has only one answer and you may say for 됐습니까?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요 부분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여기에서 전체 내용을 뒤집는 뭐가 들어가고, however가 여기 들어가죠. however. 자, 이거는 however 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owever 안 쓰고 여기다가 뭘쓸 수도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but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while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 이외에 뭐뭐임에도 뭐 그렇지만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 고정관념을 깬다면 이란 표현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if you think outside the box죠. outside 이상하게 썼네. 아, you will.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 이상의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뭐 하게 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란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you will 뭐였습니까? you will realize죠. you will realize. 그다음에 또 아까랑 똑같은 것 만드는데 그다음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there 본문은 there may be more than one answer고요. 그다음에 may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이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there can be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표현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하죠. must는 안될 거고요. 그니까 or like this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여기서부터죠. 글을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지어서 쭉 연결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종종 하나만을 찾으려 그러니까 하나의 옳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어떤 짓을 한다는 겁니까? Think outside the box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정관념에 잡혀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우리말 먼저 쭉 볼까요? 그러나 여기 또 아까랑 똑같아. 그쵸? 그러나 많은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다.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여기 또 집어넣을 수 있죠. 그쵸? 맞습니까? 쭉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답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를 시작한다는 얘기냐면요.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을 슬슬 얘기하겠다는 게 이게 뭐 별거 아닌 문장 같지만.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남들과 똑같은 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르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할수 있다? 고정관념을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호흡이죠. 그래, 호흡. 그러고 나서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그렇게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을 보자 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요 뒤에 옛날 사람 나오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한 호흡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제 갑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는지 주의해야 될 것들 뭐가 있는지. 자, every day we face a lot of questions. We often try to find one correct answer. 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요런 거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요거랑 요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rrect라는 어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페이스의 뜻이 이제 얼굴이 아니고 뭐 하다 직면하다는 뜻이니까 다의 어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 이 자리에 페이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 딱 생각해 두시고, 직면한다라고 하고 있죠.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대신에 결국은 뭘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meet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try to find 했으니까 try의 뜻이 요 녀석 쳐다보고 시험 삼아 해보다가 아니고 지금 전달하는 내용도 애쓴다 노력한다는 얘기니까 요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correct의 뜻이 또 옳은 이런 뜻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로는 이런 거 있죠, right,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proper 같은 단어 있을 거예요, proper. 그니까 적절한 이런 거, 그 다음에 suitable 이런 단어도 있어요. suitable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어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어휘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right, proper, suitable, s-u-i-t-a-b-l-e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however로 또 뒤집히고 있죠? 됐습니까? There can be many different answers. 뭐 여기는 특별한 건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건 능력이 아니고 뭐다? 가능성이죠.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ca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be able to가 아니고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may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뭐 different도 differently가 될 수는 없습니다. answers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형 봐야지 뭐 ly 붙인 부사형 오면 안 된다는 거 뭐 그런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들과 같은 식으로 보면 그게 고정관념인 거고 그게 남들과 다른 식으로 바라보면 그게 think outside the box 한다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depend on 나오고 있어요. depend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how you view. 요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depend on. 자, 얘는 이제 같은 말들 많이 만나봤어요. 됐습니까? 같은 말은 rely on이 있었습니다. rely on. 그리고 모의고사에 뭐가 왔냐, 뭐도 있었냐면요. turn to도 있었어. turn to. 뭐뭐에 달려있다. 뭐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표현. depend on, rely on, turn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내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문법적으로 뭐기 때문이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죠. 그러니까 이 어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네가 보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속에 숨어있던 두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순 주의.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뷰가 무슨 뜻이다? 뷰가 이제 명사로서는 뭐 시각 이런 뜻이고 여긴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see의 의미입니다. see. 됐습니까? 근데 see 말고 이제 view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바라보다. see 대신에 보느냐라는 표현을 이렇게 v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나중에 가리고 하기 때문에 see 안 하려면. 됐습니까? view를 사용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표현 throughout the ages 뭐 요런 표현을 여러 시대에 걸쳐라는 표현을 요런 식으로 throughout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many people have shaped. 자, 요거 이제 시제가 뭐라는 거 주목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이 해왔다니까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shape라는 녀석이 모양을 만들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 형성하다라는 표현이 요거죠. 됐습니까? human history.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뭐뭐함으로써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바라봄으로써가 나오죠. by doing 이라고 해서 뭐뭐 함으로써. 그니까 요 형태, by 뒤에 동명사 오는 거. 그 다음에 위에는 different 나왔었죠. 저 위에 위에 문장에. 근데 이번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부사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and thus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요 녀석의 형태 중요하죠.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여기에 뭐가 생겼냐? by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by doing and by developing. 두 가지를 함으로써 아빠. 두 가지를 함으로써. 여기 보면 우리말 해석도 보면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개발함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developing이고요. 이것도 viewing. 둘 다 동명사 형태 하고 있다는 거.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보이냐면 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떻고 어떤 아이디어? 유니크하고 유즈풀한 아이디어. 독특하고 여기에 우리말 부분에 보면 독특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들. 우리말은 절대로 뒤로 안 가는데 영어에서 뒤로 가 있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녀석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주격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Ideas unique and useful.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는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뭐냐? 오케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많은 궁금증들, 질문들을 뭐 한다 했습니까? 만난다 였죠. 기본적으로 meet이었는데 meet 대신 여기 뭐 썼다? face 썼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노력한다 해서 한 개의 답만 찾으려고. We often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니까 이 형태고요. One 그렇죠. 올바른 이란 뜻이가 correct, right고 아까 얘기했던 proper나 suitable 같은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단 하나의 옳은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작이 however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난 이거 안 좋아. 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스럽게 여기 however 나오는 거고요. 됐습니까? moreover라든지 뭐 therefore라든지 so 같은 거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반대되는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one이고요. 여기에 정반대되는 게 뭐다? 여기 man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owever가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추측을 얘기하는 there may be, there can be, many. 그 다음에 딱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이란 뜻의 different가 나오죠. different. many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 나와야 되겠죠. many different answ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 여러분들의 대답이 뭐에 달려있어도 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중요한 문법은 뭐냐?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로 처리했다? 간접 의문문이었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 그러니까 간접 의문 어순주의하라고 요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 거죠. 그래서 your answers가 뭐 rely on 해도 되고 본문엔 depend on 하고 있습니다. depend on.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비워 놓은 거는 여기에 어떻게 바라보느냐니까 의문사 how가 들어가야 되겠고 어순은 요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다음 문장은 뭐냐? 역사를 바꿔온 사람들,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였어.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어떤 다르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독특하고 쓸모 있는 아이디어를 뭐 함으로써 발달시 개발함으로써 역사를 형성해 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throughout the ages죠. throughout the ages. throughout the ages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무슨 시제를 선택했다? have plus pp죠. 됐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many people have shaped.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히스토리죠. 그 다음에 바라봄으로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by doing. 자, 병렬 구조 먼저 처리합시다. and does by 여기 생각됐다 했죠. by니까 또 developing.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사 올자리라 했죠.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형용사 하면 안 되죠. And does by developing. 자, 여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독특하고 쓸모 있으니까 여기에는 요거 쳐다보고 뭐 얘를 골라도 되고요. 선행사 사람 아니니까 위치 또는 되시고요. 그 다음에 ideas가 복수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건 were죠. 다른 형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들 와야죠. 부사 형태들 안 되고 unique and useful.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자 한번 봅시다. 사실은 이게 이제 쭉 어떤 예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 구텐베르그죠. 구텐베르그가 뭐에 한 예냐, shaped human history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by developing ideas that were unique and useful에 한 예야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이번에는 호흡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면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 그런 사람이 어떤,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그거야.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뭐 developing 뭐 ideas that were unique and 뭐 별 거 아닌 단어인데 알겠습니까? 내용상 그런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냐, 알겠습니까? 내용 먼저 쭉 봅니다. 그래서 언제가 보입니다. 언제 구텐베르그가 살던 시대에는, 그 다음에 두 개의 기구가 얻지 못했다라는 거 하고 있죠. 흔히 사용되었다. 이거 수동태를 할 수도 있는데 수동태 말고 조금 특이한 형태 썼어요. 요거 통째로 요런 표현 알아두라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기계가 뭔지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전자는 이란 말이 이제 이런 말 전자 후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두 개를 얘기했으니까 요걸 얘기하는, 전자는 요걸 가리키는 거 먼저 얘기한 거. 됐습니까? 요렇게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이건 코인 펀치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되고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구텐베르그는 어찌 재미로, 됐습니까? 어찌시 와야 되겠죠. 어찌시. 그 다음에 이거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인 제기대명사 여기 들어가기도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다. 됐습니까? 뭐 어떤 질문 했냐? 직접 의문문이죠 이건? 그렇죠. 간접 의문문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 이건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렇죠. 됐습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 종이에 그림을 남기기 위하여 뭐해서 이 코인을 한 가지고 오다 뭐 테이크 뭐 이런 거 썼어요. 그렇죠. 근데 요 표현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로 시작하는 거다? What if가 들어가죠. What if. What if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 뒤에 과거 시제 이렇게 나와요. What if. 됐습니까? 뭐 한 묶음 뭐 a bunch of 뭐 이런 거 나와요. a bunch of coin punch들. 됐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과거 형태 뭐 조동사의 과거형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죠. 내용이. 오케이. 그래서 결국이란 표현 나오고요. 이 두 기계를 연결. 자 이제 연결입니다. 연결. 됐습니까? 이 뒤에도 계속해서 연결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연결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연결한 게 결국 두 기계를 연결시킨 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뭡니까?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이거죠. 그쵸? 그의 생각이 그 연결시킨 그의 생각 뭐 이런 구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끌었다 뭐 이끌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죠? 그쵸? 그 다음에 탄생 이거 요런 표현 통째로 알아두시면 쓸모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시제는 뭐가 됐다? 과거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서 내가 왜 끊느냐 하면요, 그 다음 부분은 요렇게 그가 한 그 발명품에 대한 평가고요. 현대의 평가예요. 현재의 평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의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 쓸데없는 글이긴 한데요. 이제 구텐베르그는 되게 오래된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르는데 스티브 잡스를 한 번씩 들어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과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이 흔히 접해본 사람인 스티브 잡스의 생각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그 정도로 대단하니까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 사람을 하나 들고 들어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끊기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 스티브 잡스하고, 아니 스티브 잡스란다. 구텐베르그처럼 또 발명한 사람 나오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치가 뭐 서치 펄슨이 뭐 이거를 하라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다른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by developing 그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n Gutenberg's world 요런 비슷한 표현이 다른 표현 뭐 ages 라든지 era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흔히 사용됐다는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 in common use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흔하게 사용된 이라는 형용사인거죠. 흔하게 사용된. 자 그럼 뭐 요정도 보면 되겠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건 없습니다. 그래서 two devices 뭐 복수니까 r 의 과거형 썼고 be in common use가 흔히 사용되었다. 근데 요거를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이게 수동태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were in common use 대신에 were used.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형용사인데 얘를 부사로 해서 집어넣으면 흔하게 사용됐다가 되겠죠. 그러면 common의 부사형은 뭐겠다? commonly겠죠. Two devices were used commonly. 이거 어찌십니다. 흔하게 란 뜻.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요 부분은 잘 봐주세요. 누구? 됐습니까? The first one pressed grapes to make wine and the other made images on coins. 됐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거 이제 병렬 구조조정에서 앞에서 두 개를 얘기하고 차례대로 뭘 설명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쓴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냐면 one the other라는 구조를 써요. one the other. 그리고 특히 여기에 더가 꼭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세 개가 아니고 네 개가 아니잖아요. 두 개인데 하나 얘기하고 나머지 하나를 얘기할 때 꼭 더를 붙여야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하여가 보이고 있죠. 와인을 만들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one day 어느 날이니까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사 형태 와야 된다 했죠. 그렇죠? playfully 아니고 playfully asked.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생략할 수 없는 제기대용법. 그 다음에 라면 어떨까 나오고 있죠. 라면 어떨까. what if죠. what if. what if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정법 과거니까 what if I took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가 이 코인 펀치들 한 묶음이죠. 그 다음에 여기 end가 연결됐으니까 여기에 what if I가 생략된 거야. what if I. what if I took and what if I put. 그 다음에 댐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종이에 그림을 남기기 위해 이게 의도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표현했냐. 그냥 to leave images on paper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거 to leave 그쵸? 근데 그걸 뭘 썼다? so that 주어 동사를 썼어요. 누가 뭐뭐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so that 주어 동사는 뭐를 나타내는 절이라고 얘기했냐면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라고 했었어요. 의도 나타내는 절. 여기는 이제 가리고 할 때 요 표현에 구가 아니고 뭘로 표현했다? 절로 표현했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o that 주어 동사를 써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칭 찾기에서 day는 뭐 대신 왔냐?
punch of coin punches를 대신 왔죠. So that coin punches left images on pap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남기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누르는 장치 두 개를 뭐한 거예요? 연결했던 거죠 지금. 그렇죠? 누르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누르는 건 뭐였습니까? 와인 프레스.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를 남기는 건 코인 펀치. 누르는 것과 이미지를 남기는 거. 그거 눌러서 이미지를 남기는 게 결국 인쇄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in the end, 뭐 finally 하고 갔습니다. finally, in the end, at last. 오케이. 그 다음에 뭐이두 기구를 연결시킨 그의 생각을 전치사 of를 썼어요. His idea of linking the two devices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끌었다가 lead의 과거형 led to the birth죠. lead to the birth 탄생으로 이끌다 탄생으로 이끌다 lead to the birth. 그 다음에 뭐의 하려니까 또 of 붙였죠. of the modern printing pres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여다볼 거는 여기서 붙였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할까? one such person이었고요. one such person이 가리키는 건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developing ideas that were unique and useful이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제가 나오죠? 구텐버그가 살던 시대에는 two devices were in 흔한 사용이니까 common use, be in common use, 흔히 사용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더뭐 프레스? 와인 프레스였죠. And the coin punch. 펀치하면 뭐땅 때리는 장치를 펀치랍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와인 프레스가 뭐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즘에 했어요. The first one이 뭐 했다? 누르죠. 프레스. 과거 시제 썼고요. 프레스. 뭐 하기 위해? To make 당연히 와인 만들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꼭더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And the other made. 뭐를 남겼다? 동전 위에 이미지를 남겼죠. Images on coins.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누르고 하나는 이미지를 만들어요. 이두 개를 합치니까 인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부분이 이제 뭡니까? Playfully라는 말을 넣었지만 이게 어떻게 한 겁니까? 뭔가 think outside the box 하는 거죠 지금 구텐베르그가. 됐습니까? One day 구텐베르그 playfully asked himself 생략은 안 되죠 제기적용법이니까. 나면 어떻게 될까? What if I took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내용파 and what if I put 이거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복수니까 put them이죠. 단수로는 안 되고요. Under the wine press. 그 다음에 이게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무슨 절? So that 절이죠. So that they left. 그러니까 여기에 뭐로 대체된 겁니까? 원래는 여기에 코인이었죠. 코인. 그렇죠? 코인 대신에 어디다 갖다 놨어요? 종이 밑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left images죠. 그래서 코인 펀치즈가 어디 위에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think outside the box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결국에는 in the end 결국 두 개의 장비를 뭐 하는 생각입니까? 연결시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his idea of linking. 그 다음에 이거에 linking 대신 쓸수 있는 게 connecting도 나오죠. connecting. The two devices가 그 다음에 탄생으로 이끌었다 led to the birth of modern printing press.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 자, 먼저 좀 길었는데요. 일단 이것이 가리키는 건 중요하겠죠. 그렇죠. 디스가 가리키는 건 모던 프린팅 프레스였죠.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쵸? 오케이. 통째로 요거 다 알아둬야 될 수고적 표현이죠. 아까 고정관념을 깨다처럼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는 그가 사는 두 개의 기구들을 자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구텐베르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해냈잖아. 그쵸?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근데 그게 결국은 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냈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텐베르그의 창의적인 생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술같이 뚝딱한 게 아니고 그동안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그는 그 와인프레스와 그다음에 코인펀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자, 이 부분에 또 뭐가 나올 예정이냐면. 얼마든지 뭐가 나올 예정이다? 간접 의문 나오겠죠.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었다니까. 그 다음에 또두 개를 이거 엔드로 연결해 되어 있네요. 엔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간접 의문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간접 의문 두 개가 들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런 거 나오면 늘 주의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문장의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명의 뿌리가 이미 거기에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있었단 얘기는 여기에 거기가 가리키는 건 내용적으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구텐베르 여기 거기가 내용적으로 가리키는 건 구텐베르그의 지식이죠, 지식.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 됐습니까? 그두 가지 기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발명의 뿌리였던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구텐베르가 했던 것. 자, 이거에 중요한 문법이 들어있죠? 됐습니까? 관계되면서 what? 됐습니까? 그것은 뭐 하는 것이었다? 두 개의 기구를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여기도 또 병렬 구조 and가 들어있어요. 바라보는 것이었고, 결합하는 것이었다. 됐습니까? 병렬 구조. 바라보는 것이었고, 결합하는 것이었다. 됐습니까? 자, 원래는 다음 문장도 가져야 돼. 갑시다. 다음 문장. 내용 파괴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글의 순서에서 마지막 부분이겠죠 어떤 창의적인 생각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가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뭐예요 이거랑 이거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결합하는 식으로 이거 이렇게 연결됩니다 됐습니까 현대 발명가 스티븐 잡스가 창의성은 단지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또 연결한다는 얘기 또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그냥 사물이 아니고 잘 알고 있는 사물이죠. 잘 파악하고 있는 사물들을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연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우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그런 예로서 발명의 간단한 예로 쓰고 지우개 달린 연필 많이 얘기하잖아. 그것도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표현이 있죠.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게한 개의 동사로 해버렸습니다.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한 개의 동사로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아까도 했던 에라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의 시대라는 표현, his era.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He knew about the two devices of his setup. 여기는 two devices는 와인 프레스하고 코인 펀치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나온다 했죠. 간접 의문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어순주의죠. 그러니까 how did they work가 아니죠. 여기에 did 같은 게 눈에 띄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간접 의문. How they worked and 마찬가지죠. What could they do가 아닙니다. 여기에 could가 있으면 안 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간접 의문이니까.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the roots of the invention were already there. 그래서 여기는 내용적으로 there가 가리키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there가 가리키는 건 구텐베르그가 잘 알고 이거 앞문장이라 했습니다. 앞문장 이거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곳에 발명의 뿌리가 있었다.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보면 여기에 장난으로 was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주어는 발명이 있었어요. 뿌리가 있었어요. 이게 복수죠. 복수 주어죠. 그렇죠? 그래서 invention 보고 was가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 멀리 있는 roots를 보고 are의 과거형이 와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요거죠. 요거 그렇죠? 이과의 주요 문법. 요거 대신에 쓰고 싶은 건 만약에 뭔가 쓰고 싶다면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아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what이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는데요. 요거하고 똑같은 what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고 얘는 의문사라는 것과 얘는 뭐다? 관계사라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의문사, 얘는 관계사. 그리고 원래는 얘들이 뭐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요. 여기에 바라보는 것, 결합하는 것이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viewing이고 여기도 combining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들 명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viewing the two devices in a new way and combining them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했던 것은 바라보고 새로운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리고 내용적으로 view the two devices in a new way가 think outside the box라 그랬죠. 그렇죠?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게 고정관념을 깨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combine 같은 경우에 앞에 나왔던 단어 뭡니까? link라든지 또 connect하고 같은 뜻이죠. 합치다. combine, link, connect, 연결하다. 그 다음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가 가리키는 내용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가 앞 가리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합치는 식으로. 그래서 글의 순서가 이 앞 문장인 what 문장과 in this way 문장 이 뒤에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전형을 보여준다가 simplify란 동사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왜 현재가 됐냐면 현대인들의 구텐베르그 발명품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구텐베르그가 직접 한 게 아니죠. 과거에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니까 여기에 시제가 현재 시제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뭐가 나왔다? 요거 똑같은 거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의 what과 이거하고 똑같죠. 똑같이 관계대명사 what the modern inventor Steve Jobs noted creative is just connecting, combining, linking 나오죠. 동의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connecting, linking, combining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죠. 구텐베르그가 한 것과 그에 대한 평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대적인 평가죠. This changed. 이것이 바꿨는데 영원히 바꿨는데 뭘 바꿨습니까? 역사를 영원히 바꿨죠. 히스토리를. 됐습니까? 역사를 영원히 바꿨다. 역사의 주기를 This가 가리키는 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모던 프린팅 디바이 프레스였죠. 참.
모던 프린팅 프레스. 그다음에 이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거. 마법 같은. 그래서 구텐베르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라는 표현 통째로 외워둬야 되겠죠. 디스 아이디어도 지칭 찾기 이렇게 밑줄 걸으면 지칭 찾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디스하고도 같고 모던 프린팅 프레스죠. 그러니까 모던 프린팅 프레스를 씬 에어에서 꺼낸 게 아니야. 그다음에 he knew about the two 걔들이 디바이스들이죠. devices 뭐의 그가 살던 시대의란 표현으로 of his 뭐 앞에 나왔던 age 써도 되고요. 여기 뜻이 era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특성은 뭐였습니까? 간접 의문문 두 개였죠. 간접 의문문. 그래서 he knew 어떻게 작동하는지 뭘알수 있었는지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고 어순주의 and 뭘알수 있었는지 하고 어순주의. How they worked and what they could do.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뭘 갖추고 있었다?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다음 문장은 뭐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잖아. 똑같은 얘기를 좀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 이거 한 칸인데도 불구하고 뭐 일부러 한 칸에 놨어. 여기 들어갈 접속 부사는 뭐였다? In other words죠. 달리 말하자면 발명의 뿌리가 있었다. 이미 거기에는 뭐? 구텐베르그의 머릿속에 라는 뜻입니다. 지식이라 했죠. 구텐베르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러니까 대어 지칭이 중요해요. 밑줄 꺼놨죠. 지칭 찾기. 그러니까 앞 문장의 간접 의문 부분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뭘할수 있는지에 발명의 뿌리가 이미 있었다. 여기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와인프레스는 계속 설명하고 있어. 와인프레스는 뭐 하는 기계고, 누르는 기계고, 코인펀치는 이미지를 남기는 기계야. 됐습니까? 그러면 동전 대신에 뭘 갖다 놓은 거야? 종이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꼭 찍히니까 그걸로 인쇄를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루츠였죠? 더 루츠. 복수니까 당연히 단수가 아니고 were already ther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관계사 중요하죠. 문법적으로 관계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요. 동사를 마치 뭐처럼 쓰고 있다? 명사처럼 쓰고 있는 특이한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쓰고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관계사 what이죠. What Gutenberg did죠. 과거에 했던 일. 암만 길어봤자 is죠. 그쵸? was죠. 그래서 was view the two devices in a 어떤 way? differently way야. different way야. 형용사 울자리죠. 어떤 방법? 다른 방법. and 여기에다가 쓸수 있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link, combine 그리고 여기 나온 connect죠. 아, link였나? combine이 아 여기 combine 썼죠 참. combine 써도 상관없는데 connect 써도 되는데 본문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combine. 그 다음에 두 개의 two devices를 잡아와야 되니까 복수형 됨이죠. 그 다음에 view the two devices in a different way가 think differently, think outside the box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this way가 가리키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this way가 지칭하는 거 이런 식으로 라는 게 뭐였냐면은 앞 문장의 내용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둘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을 보여주다라는 표현 나오죠. 전형을 보여주다. 됐습니까? 이게 동사 하나로 처리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또 관계사 문법이 나오죠 여기엔. 그쵸?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 나오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그래서 in this way 구텐베르그가 뭐 했다? 이그 exemplifies 대충 썼습니다. exemplifies 그 다음에 또 관계사 what the modern inventor Steve Jobs noted 이거 어순주의고요. 어순조 회심해야 되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지금 어순은 what he noted의 정상적인 어순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명사울자리죠. 그래서 creativity is just linking, connecting, 뭐 combining 뭐 어느 걸 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connecting이었던 것 같네요. connecting 본문엔 connecting things 됐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호흡으로 들어가 새로운 다른 사람에 대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우리말 뭐 먼저 호흡을 끊어 보겠고요. 창의적인 생각은 또한 조세핀 이게 있다. 자, 새로운 예를 들겠다고 딱 이제 시작하는 글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거. 자, 이제 이 사람 이 발명을 하기 전까지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발명을 왜 했어? 어, 이 사람이 발명을 하기 전까지는 불편했기 때문이니까 지금 이제 이 새로운 현대식 식기세척기가 발명 그 다음 나온 내용이 현대식 식기세척기가 발명되기 전에 불편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 시작하니까 그 전엔 뭐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나가 나오죠.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식기세척기에 넣고 그리고 물을 붓고 이거 뭐 병렬 구조겠죠. 그쵸? 부었다, 넣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 표현이죠. 뭐, 요 표현.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거 있죠. 조동사 뭐 쓰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라고 할 때 쓰는 조동사. 뭐 먼저 표시하면 요거죠. 요거 요거. 됐습니까? used to가 조동사로 사용돼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라는 얘기할 때 쓴다는 거 조동사. 아니나 다를까 end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병렬구조 보이고 아 참 지금은 우리말 보는 시간이지. 예. 자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거야. 이게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다 배워서 알지만 솔 대신 뭐를 쓰는 겁니까? 고압의 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럼 결국 닦아야 되는데 소를 쓰니까 문제네? 했어.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소리 너무 뻣뻣하고 이러니까 막 스크래치가 막 생기니까 소를 쓰지 말아보자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고정관념은 야 뭘 문질러 그러니까 그전 사람들은 뭘 문질러 닦아야 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지? 소리 있어야지 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얘는 그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고정관념을 깼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솔 대신 뭡니까? 고압의 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때때로 소리 아까 소리 접시를 몹시 뭐 이거 배들리 쓰죠. 배들리 됐습니까? 데메지드 이런 거 나오죠. 배드가 아니고 배들리 와야 되니까 어찌 손상시켰다? 어찌 시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해결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딱 나오냐면 이 단어가 나오죠. 됐습니까? Think outside the box 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어려운 어휘가 좀 나와요. 뭐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근하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어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대신 뭐 솔 대신이란 말이 나오죠. 솔 대신 뭐 물의 압력 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죠. 이거 됐습니까? 제기대명사인데 이번에는 아까랑 달리 뭐라서 강조적이라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해도 되잖아. 됐습니까? 이런 내용 보이고요. 됐습니까? 자, 일단
요 표시해 있는 것들 처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한이란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보고 몇 번째에다? 첫 번째 얘는 아니란 거알 수가 있죠. 또한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얘기는 뭐야, 구텐베르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또한이란 말 때문에. 아, 그래. Creative thinking was also behind invention of the modern dishwasher.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다음에 before, 이번에는 뭐 여기에 before her era라든지 뭐 age 대신에 이번엔 뭐 썼다? time 썼죠. before her era, before age, before her 뭐 time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 아까 얘기했던 학원에 썼다가 병렬 구조로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 1번이죠. 그쵸? knock on 했었다. 그 다음에 add 하곤 했었다. 동사 2번이죠. 그 다음에 뭐 하곤 했었다? 내버려 두곤 했었다. 여기 전부 다 people used to가 다 생략됐습니다. V 앞에. People used to place, people used to add water, and people used to l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더 볼게. 이제 let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가 얘가 사역동사라는 걸 아니까 요 녀석의 형태를 빼박 요거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to clean이라든지 cleaning 같은 형태 안 된다는 건 문법적으로. 여기서 사역동사 소리 접시를 닫게 내버려 두곤 했었던데 사역동사 썼으니까 clean의 형태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색다르게 뭘안 썼다? however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owever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though. 그리고 though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데 though의 뜻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으로 먼저 배웠죠? 근데 얘는 그 뜻이 아니고 뭐다? 그러나 라는 뜻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do가 문장의 앞에 사용되면 뒤에 그러니까 접속사로 사용됐다는 얘기니까 비록 누가 뭐뭐 하지만이지만 이렇게 쉼표하고 끝에 있으면 그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but 같은 뜻인데 but이랑은 쓰는 위치가 좀 다르죠. 됐습니까? 그리고 however 같은 역할 합니다. 됐습니까? 중요해요, 요거. There was a problem.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오죠. The Scrubbers가 뭐 빈도부사 하나 넣었고요. 이런 거. 그쵸? Sometimes.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찌죠. 어찌. Badly damaged dishes.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다르게 in a new way 하고 같은 얘기죠. Differently가 in a new way 하고 같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approached. 아까 얘기했죠. 접근하다. The process of dishwashing differently. 뭐 프로세스 오브 할때 오브가 전치사니까 여기는 당연히 동명사의 형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different 올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differently 대신에 in a new way 하고 같죠. 됐습니까? 뭔가 다르게 라는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used가 가까운 거리에 보이는데 이 used to는 이 유즈드하고 아무 관계 없죠, 이거 둘이는. 됐습니까? 이거는 조동사로서 옛날에 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사용했다라는 뜻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강조적이다. Water pressure instead of scrubbers. 그러니까 요즘 뭐 식기세척기 선전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회전날개 같은 게막 돌면서 막 물을 막 쏘잖아. 그쵸? 일단 이 사람이 이때 아주 옛날에 생각해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좀더 호흡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쵸? 연결하세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어디에서 끊을 예정? 사실은 지금 계속 원래 이어지는 내용이라야 돼. 됐습니까? 근데 어디서 끊을 거냐면 여기서 이제 끊길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아까 전에 이제 구텐베르그가 했던 거를 현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뒤에 나왔잖아. 그쵸? 이것도 그런 부분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글의 순서에서. 됐습니까? 지금 현대적인 평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 자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했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가 여기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솔 대신에 왜 높은 압력의 물을 사용할 건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높은 수압이 뭐를 대신할 거다? 솔의 역할을 대신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역할, 역할. 그 다음에 여기 덜 손상시키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옆에 몇 가지만 좀 해보면, 아니, 쭉 갑니다. 우리말. 그래서 뜨거운 비눗불을 접시에다 펌프질하는 그녀의 기계가 이게 모던 디시워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땠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말로 마무리되고 있죠. 처음에는 음식점에서 나중에는 가정 성공했다. 됐습니까? 성공했단 얘기가 이러한 생각이 통했단 얘기죠. 와, 이거 참 신박한데? 접시에 막 스크래치가 안 생겨.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볼 거는 뭐 요런 거 괄호 치면 되겠고요. 뭐 what 안 된다 이런 거죠. 뒤에 완벽한 문장 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뭐의 일치? 시제 일치 보이죠? will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job 대신 쓸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가 왜이 형태냐? 됐습니까? 자, 요거 end 나왔죠? 병렬 구조예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은 high water pressure would가 생략됐어. 됐습니까? high would 그러니까 이거 it이라고 할게. 높은 수압 it 그건. 그러니까 it would do the job and it would damag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빼박 다른 형태 안 돼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 이게 V1이고 이게 V2인데 앞에 조동사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빼박 다른 형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없으면 문장이 완전 잘못돼 버려.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이 짧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뭐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냐면요. 접시를 상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꼭 있어야 되겠죠. 덜 상하게 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엉뚱하게 모어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바로 눈치채야 돼요. 더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생각했다. High water pressure would do the job. 자, job 대신에는 role을 써도 됩니다. role. role. 역할. would do the job of. would do the role of. 대체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또 high water pressure would가 생략됐으니까 뭐 is로 처리하겠습니다. it would damage this is 그 다음에 less 꼭 있어야 된다 했어요. 덜 손상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요거랑 요거 같이 중요해 보이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추가 설명하고 싶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became 뭐 이런 거 보겠죠. 그 다음에 became successful 대신 쓸수 있는 게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r machine which pumped hot soapy water 뭐 pump A onto B가 보입니다. pump A onto B. A를 B 위에다가 펌프질 하다가 되는 거죠. Hot soapy water를, 뜨거운 비눗물을 어디다가 접시 위에 펌프질 하는 그녀의 기계가 became successful. 뭐 했다? 성공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먼저 얘기하면 이게 성공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성공하다는 동사의 과거형을 이 자리에 써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뭘 써도 되겠다? succeed. 디드를 써도 되겠죠. Her machine succeeded 이 말이죠. 또는 뭐 was successful, became successfu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병렬 구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앞에 in restaurant라고 전치사 달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있으니까 요것도 빠뜨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요게 있는 이유면 여기에 왜 in이 있지? in where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 연결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녀석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생략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in이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in homes and later home, in restaurants and later homes 이렇게 해도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끔씩 요기다 이 자리에다가 이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시 웬만하면 사용한 가능한데 계속적일 때안 된다고 배운 적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what도 안 되고. 됐습니까? 그동안 뭐 선행사 구분 안 하고 마음껏 썼던 that까지도 안 돼요. 계속적용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말 부분 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예는 창의성은, 자, 지금부터 이제 현대적인 모던 디시워스의 현대적 평가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과임을 다시 보자. 이건 이제 그 우리말로 해석은 되게 쉬워. 근데 좀 깊게 파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뭘 써야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 스크러버를 써야 될 거란 걸그 생각을 안한 거잖아. 그쵸? 그게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의미를 곱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야? 끝나버렸네? 됐습니까? 끝나버렸네. 현대적 평가가 되게 짧네요. 앞에서 뭐좀 구텐베르그의 현대적 평가가 길어갖고 이거 한 문장으로 끝났어. 이제 새로운 내용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 말은 방금 냈던 모던 디셔워즈 뭐야 창의 뭐야 그 발명하는 과정의 제일 끝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순서에서 현대적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적 평가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슨 시제가 보입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 exemplifies가 현재 시제인 거 봤죠? 그렇죠? 그처럼 이것도 현재 시제가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될 부분은 뭐 이거 뭐 이거죠? 그렇죠? 이거 또겁 만드는데 생략하는 거또 나옵니다. what 안 돼, which 안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또 요거 differently 또 나옵니다. different 하는 거안 되는 거. results of thinking differ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는 것. 창의성이 또 여기도 이제 명사 와야 되겠죠. 명사 됐습니까? 뭐 creative나 creatively 이딴 거안 되고요. 됐습니까? 창의성은 결과다. 됐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심하고 봐야 되겠죠. 아, 참, 우리 아까 이거 안 했던 것 같네요. 그쵸? 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부터였죠? 두 번째를 하는 부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 창의적인 생각 해야 되니까, 형용사형. 이거죠. 다른 것들은 안 되죠. 됐습니까? Creative thinking was also. 그쵸? Behind죠. 뭐뭐 뒤에 있었다. Behind. Invention of the modern 내용 파악을 위해 비용했습니다. 현대적인 디시워셔죠. 이 사람은 디시워셔를 발명했다. 그러니까 before her era, before her age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여기에 비워놓은 건두 칸인데도 불구하고 한칸 했어요. 그렇습니까? 원래 두칸 해야 되는데 한칸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학원 했었다죠. 여기 중요한 거. 학원 했었다가 뭐로 연결되어 있다? 쭉 병렬 연결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자면 무슨 동사 뒤에 동사 형태, 사역 동사 뒤에 동사의 형태. 이런 문법들이 있는 거였죠.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people 학원 했었는데 지금은 안다. used to 조동사니까 동사의 원형. place dishes in a dishwasher. 그 다음에 또 used to니까 또 동사의 원형. 근데 넣었는데 뭘 넣었어요? 물을 넣었죠. 아, 참, 물 맞나? 선생님 갑자기 기억, 물 맞나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지갑 인간해놓고 몰라요. water 맞는 거 같은데? 맞나요? soap인가요? 혹시? 자, 제가 해볼게요. 에드 워러 맞네요. 됐습니까? 여기. 여기서 다 처리해 놓고.
에드워드 내용 파악해 놓고 지가 내용 파악 못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used 생략됐으니까 또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누가 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그거죠. 그쵸? 문제가 되었던 뭐 스크러버즈죠. 그 다음에 이제 let이 사역동사니까 또 동사의 원형. clean the dishes 됐습니까? and let scrubbers clean the dishes. 그러니까 사역동사 문법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에 썼다 병렬구조가 요거 요러한 동사의 형태들 되는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뭐잘 먹고 잘 살고 설거지 잘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쵸? 뒤집히죠. 여기서 그러나가 등장하죠. 됐습니까? 그러나라는 표현인데 뭐 말고 how, ever나 but 말고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그 외에는 뭐 부사 와야 되냐 형용사 와야 되냐 하고요. 내용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was a problem, though였죠. 그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똑같은 스크러버즈가 문제를 일으키죠. Sometimes 어찌 손상시켰다. Badly하게 시제 과거죠. 여기 과거듯이 damaged.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내용이 그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어요. 뭐 of 뒤니까 전치사 뒤니까 여기 뭐 이런 또 동사가 오는 게 아니고 형 이런 거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접근했다라니 어휘적인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다? 어프로치드 했다. 과거죠. 치드. 그 다음에 뭐 식기세척의 과정이니까 프로세스였죠. 프로세스 오브 디시워싱. 그 다음에 다른 접근했다. 다르게 접근했다. 다르게 접근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죠. 됐습니까? 스크러버 대신 뭐? 물. 됐습니까? 네, 그녀가 사용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뭐 제기 대명사인데 문법적으로 어떻다? 강조적이라는 거. 됐습니까? 요 내용이죠. 뭐그 외에는 문법적으로는 별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 water itself 또는 생략이죠. 강조적이니까. 그 다음에 water 어휘입니다. pressure였죠. 압력. 그 다음에 솔 대신에니까 instead of죠. instead of scrubber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나오는 거는 왜 그러면 왜 스크러버 대신에 워러를 쓸 생각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됐습니까? 이랬기 때문에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창의적인 생각한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가가 이 문장에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내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시제일치를 주의하라 했어요. 시제일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병렬구조에 뭐? 병렬구조에서 생략. 때문에 동사의 형태 주의해야 되는 거. 요런 문법들이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she thought that 생략이죠. 겉 만드는 대신 목적어니까. 네, high water pressure. 시제일치 여기 나오죠. thought하고 같은. would do the job of. 자, 누구의 역할입니까? scrubbers 또 나오죠. and it would가 생략됐죠. it would가 생략됐으니까 이게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데메지드를 쓰면 절대 안 돼.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듯이 여기도 똑같이 동사 원형 데메지가 나오죠. 저 위에는 데메지드 나왔었어. 그때는 조동사도 없고 과거니까. 그 다음에 접시를 더 많입니까? 더 적겠습니까? 당연히 더 적겠죠. 더 적게 손상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성공했단 얘기 나오 아 성공했단 얘기를 이제 좀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관계사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관계사가 예사 관계사가 아니죠. 앞에 쉼표 있으니까. 됐습니까? 뭐그 외에는 특별히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her machine which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what은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뭐 했던이죠. 뭐 했던. 펌프질 했었죠. pumped what? hot soapy water onto dishes가. 그 다음에 요게 과거 하듯이 관계사 나오면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니까 동사도 잘 맞춰야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became, 뒤에 형용사 와야 될 자리죠. 성공적인 이란 뜻의 형용사 successful이고 요거를 succeeded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succeeded. 그 다음에 in restaurant 처음에는 여기서 성공했고 나중에 여기서 성공했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란 뜻의 later가 되죠. and later in hom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참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 여기서는 이 again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쵸? 왜 again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이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걸 저 앞에 구텐베르그 할 때 한번 얘기를 했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 한번 했어. 두 번째 하는 거잖아. 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여기 again이 들어가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현대적 평가라 했으니까 시제가 현재라 했죠. 됐습니까? This example shows. 그 다음에 당연히 that이죠. 됐습니까? 겁 만드는데 보여준다. 완벽한 문장이라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creative is the 뭐였죠? 아 결과죠. 결과. 창의성은 결과다. 됐습니까? 뭐의 결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는 걸 보여준다. 내용 파악이기 때문에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creative is the result of 전치사지니까 당연히 thinking 밖에 안 되겠죠. thinking 어찌 differently.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앞에 나왔던 단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exemplifies 하고 같죠. 됐습니까? 내용 정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의 전형을 보여준다. 여기는 example이라는 명사가 보이죠? 그렇죠? 여기는 exemplify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show가 보여준다는 뜻인데 전형을 보여준다 이래도 상관없잖아요. 됐습니까? 다음에 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자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 이제 뭐 하는 단계입니까? conclusion 결론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말 쭉 following 해볼게요. 어떤 얘기로 결론을 삼고 있는지. 됐습니까? 자, 뭐 이게 뭐 결론 부분 주제 되게 많네. 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명한 발명가들처럼 다르게 혹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됐습니까? 당연히 대답은 yes겠죠. 자 근데 잘 봐. 글의 순서에서 이런 말로 시작했어. 배울 수 있을까 했으면 당연히 배울 수 없다 이러면서 끝내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배울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냐?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지금 예를 쭉 보여주고 나서 결론을 내리잖아. 봐봐 얘 이렇게 했잖아. 너도 이렇게 해봐.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호흡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다행히 답은 그렇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창의적인 생각은 타고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창의적인 생각은 뭐고? 기술이고. 됐습니까? 기술은 우리가 열심히 뭐 하면 향상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면 향상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됐습니까? 창의적인 생각은 타고난 게 아니야. 기술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뜩 나오잖아. 됐습니까? 뭐뭐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러잖아. 명령문 딱 나오죠. 그렇죠? 지금부터 뭐를 알려주니까? 방법을 알려주니까 명령문 같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거 봐봐. 찾아라, 말해라, 말하라. 명령문 쭉쭉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또 배우려고 노력해라.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냐? 아이고, 여기서부터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아이고, 왜 안 지워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 배울 수 있는가를 여기 쭉 하나, 둘, 셋, 네 문장으로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하여! 라고 딱 던졌어. 한 가지만이 아닌 가능한 많은 답을 찾아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2 더하기 2는 4다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여기 또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what if 나오죠? what if. 구텐베르그. 그쵸? what if. what if 해봐라. 됐습니까? 가정법을 막 써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what if 해봐라. 또는 이매진 해봐라. 됐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야,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말을 자꾸 하라.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죠. 됐습니까? 첫 번째 가능한 답을 찾는데 그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떨까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첫 번째 충고였어요. 됐습니까? 한 가지만을 찾지 마. 그럼 한 가지 답을 찾지 않고 여러 가지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에 대해서 이런 what if라는 말을 자꾸 하라고. 또는 imagine이라는 말을 하라는 게 솔루션이야. 두 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번째 충고야. 됐습니까? 자,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한 한 가지 답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가지 답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what if imagine이라는 말을 해라.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수했을 때 그걸로부터 뭐 하려고 해라? 배우려고 해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답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정리하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툭 나오죠. 그쵸? 사람이 툭 나오면 뭐 하겠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일반인이야? 유명인이야? 유명인이죠. 그쵸? 유명인을 글 쓰다가 갑자기 왜 갑자기 등장시킬까? 자기가 하는 주장에 뭐를 강화하기 위해서? 근거와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은 여기에 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고 쭉 이어가야 될 내용이죠,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쵸? 한번 근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걸 꼭 가장 중요하게 이런 말 하잖아. 그쵸? 그쵸? 세 번째 충고. 창의성은 자 이 말 하고 있죠. 결국 공부해라 라는 말 하고 있는 결국. 아까 전에 구텐베르그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텐베르그 그 사람의 거 뭐 he did not pull his invention out of thin air 했잖아. 그쵸? 그러고 나서 Roots of invention were already there. 이미 거기 있었다 그랬는데 내가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 구텐베르그가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뭘 알고 있다 그랬어? How they work? He knew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 He knew how they worked and what they could do. 이 문장 기억나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knew 알고 있었다. 그게 바로 뭐야? Knowledge잖아. Knowledge 지식.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챙밥 모르는 놈이 창의적인 생각할 수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뭘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다음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쵸? 자연스럽게 이 얘기 하잖아. 결국 공부하세요 이럽니다. 됐습니까? 계속 공부하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란 말 있죠. 그런 식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정리하겠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가 몇 가지였더라? 세 가지였어. 됐습니까? 답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배워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구를 가지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말 하나 더 붙여놨어. 됐습니까? 이건 뭐냐? 배워라 라는 얘기를. 또 아까 전에 또 누구 나오고 또 누구 나오잖아. 그쵸? 자신이 하는 말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명인들 불러낸다 그랬죠. 그쵸? 이 사람들 다 셰익스피어 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겠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베토벤
음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뭐이 사람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는 건 근거. 그러니까 계속 배우라는 말한 다음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뒤에 오잖아.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글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거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쭉뭐 결론이 꽤뭐 사람들 등장시키는 바람에 됐습니까? 길어졌어요. 자, 문법적인 거뭐 이런 거늘 얘기하죠. 됐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너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는 빼박 뭐다 to think라는 거.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은 목적으로 가진 동사입니다. Can we learn to think differently? 그 다음에 이제 병렬구조 나왔고 여기는 Can we learn to think creatively가 생략된 거야. Can we learn to think differently? Or can we learn to think more creatively? 됐습니까? 많은 거 생략해놨죠. 그 다음에 뭐뭐처럼이란 말 나왔습니다. Like these. 됐습니까? 그래서 창의적이는 크리에이티브인데 창의적으로니까 크리에이티블리 디퍼런틀리 부사 와야 될 자리들 보이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얘가 learn이란 동사를 썼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 learn to think, learn thinking 이런 거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luckily 이런 건늘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니까 luckily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The answer is yes. 그 다음에 creative thinking is a skill.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t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them 같은 건못 오죠. 왜냐하면은 단수를 잡아왔으니까. 됐습니까? them 같은 건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만난 적 있잖아. 그렇죠?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 문법할 때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고 배운 적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에 그걸 적용하면 얘랑 얘를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뭘 넣어도 된다? 위치를 넣어도 된다는 게 있죠. Which we can improve. 됐습니까? 위치가 있으면 it이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잡아먹어야 돼. 얘 관계대명사라면 명사 하나 잡아먹어야 되잖아 얘는. 그쵸? 근데 and를 썼을 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그냥 접속사야. and를 썼을 때는 여기에 it이 있어야 돼. 뭐 향상시키다, improve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휘적인 거. 그 다음에 뭐 너무 뻔한 거 하나 나왔어. 뭐뭐 하기 위하여. 나왔죠? 의도. 그쵸? 그러니까 요거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또 어찌시 자리에 어찌시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령문 나오기 시작한다 했죠, 그쵸? 그쵸? 향상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니까 명령문 나옵니다. 밑으로 쭉 가볼까요? 먼저 그런 부분들,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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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문. 됐습니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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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고 있죠. 됐습니까? 배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배울 수 있다. 명령문 쭉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look for many possible, possible의 뜻이 이런 겁니다. 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possible answers, not just one answer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제기대명사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문해라. Ask yourself. What if 또 명, 아 여기 또 명령문 있네. or 해서. 그러니까 물어봐라 또는 말해라. 마찬가지 yourself 제기적용법이라서 생략 안 되고요. 됐습니까? Also, don't be afraid of, 그러니까 be afraid of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수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는 동명사 오고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뭐가 보이냐면요. 요거 보이죠, 요거. 이거 뭘 하면서 배운 적 있냐면, 동사의 강조라는 문법이었죠. 동사의 강조. 그래서 여기에 do가 있는 겁니다. When you do make mistakes. 그 다음에 뭐 배우려고 노력해다 또 노력하다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from i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뭘 잡아왔기 때문에 mistakes라는 복수를 잡아왔으니까 from it이 아니고 learn from them 밖에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Albert Einstein once said. 자 여기에 요 any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이거 이 속에 not도 없고 무 아, 아니네 아, not 있네. 됐습니까? 아, 어떤 사람이네. 미안합니다. 이건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관계사 나왔습니다. 관계사 됐습니까? Anyone who has never made a mistake 여기서 끝나요. 결코 실수를 해본 적 없는 어떤 사람은 has never tried 절대 해본 적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 여기에 새로운 어떤 것 이거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됐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관계사도 들어있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문법적으로 짜증나는 문장 해놨네요. 관계사도 있고 뭐 그 안에 현재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현재 완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 짜증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배워라 공부해라 나옵니다. Most importantly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가도 중요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제일 중요한 건뭐 공부하는 것도 배우는 거.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요거 들어갈 위치.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요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뭐에 기초하고 creativity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knowledge와 experience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아, 그 be based on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hat도 겉 만드는데 생략 가능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need to keep learning new things. 자, 이거 뭐 계속 이거 뭐 표현입니까? 의무 표현 보이죠? 의무 표현. 그래서 need to do 나오고 있으면 need to do. have to do 해도 되는 거 알죠? need to do, have to do. 그 다음에 keep은 아까 전에 learn은 want처럼이라고 했잖아. 근데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keep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배우는 것을 계속하다. keep learning. 이해됩니까? You need to keep learning.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hat way도 중요해요. that way가 해석은 저런 식으로인데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that way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더 you will have the tools for creativity. 됐습니까? 창의성을 위한 도구를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배운 사람 두명 나온다 했죠, 마지막에. Who can imagine Shakespeare? Shakespeare는 Shakespeare인데 요 시에 대한 이해가 없는 Shakespeare를 뭐뭐가 없는 이란 전치사 썼죠. Without 됐습니까? Without his understanding of poetry. 그다음 병렬구도에 Who can imagine이 생각했죠. Who can imagine Shakespeare without his understanding of poetry? Or who can imagine Beethoven? 또 없는이죠. Without his ability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할 능력이 없는. 됐습니까? 오케이.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오래 했는데? 그래서 배울 수 can we learn 자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Can we learn to think? 크리에이티블리였죠. 부사 형태. 크리에이티블리 or more 아 미안합니다. 뭐였죠? 크리에이티블리 이제 나오네. 뭐 크리에이티블리 뭐야. 아이씨 내용 파악하라는 거 지가 모르고 있어. 아 디퍼런틀리 맞네요. 디퍼런틀리 디퍼런틀리 그다음에 like죠.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처럼. 그다음에 운 좋게도 yes다. luckily 나오고요. luckily the answer is yes죠. creative thinking is a 뭐다? 기술이다 그러고 있죠. 기술은 당연히 뭐할수 있다. and we can improve 단수니까 it. to think more 부사 creatively. 가능한 많은 답을 뭐 해라? look for 해라. look for very possible answers, not just one. 한 개가 아니라.
다음에 재기대명사 ask yourself 뭐뭐라면 what if or say to yourself imagine 재기대명사 재기적 생략 불가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그 다음에 네가 진짜 실수할 때 really도 되고 do도 되죠 본문은 do When you really make mistakes 그 다음에 노력해라니까 try 뒤에 to do from 그 다음에 mistakes 잡아와야 되니까 them 복수 try to learn from them from the mistakes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했던 대로니까 as Albert Einstein was said anyone은 anyone인데 대시나 후죠 주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완료니까 has never PPL made a mistakes는 has never PP tried 그 다음에 anything new 어순주의 그러니까 실수 안 한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도 안 해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배워라 라는 말 나오죠 배워라 제일 중요하게 most importantly 잊지 마세요 do not forget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잡아온 대시고 생략할 수 있죠. 네, creative is 자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is based on이죠. knowledge는 중요한데 빈칸 안 했습니다. 그럼 knowledge하고 비슷한 experience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죠. need to do 해야 되겠죠. you need to keep은 doing만 좋아해. 그 다음에 new things 그 다음에 that way는 계속 배운 식으로 you will have the 도구라고 하고 있죠 tools for 뒤에 명사 creativity 그 다음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who can imagine Shakespeare인데 없는 without his knowledge였죠 knowledge of poetry of or 베토벤은 베토벤인데 또 뭐뭐가 없는이죠 without his ability였죠 능력 ability는 ability인데 뭐할 능력? to play the piano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금 배웠던 거 쌩쌩할 때 이거 본문 좀 정리하도록 하시고요